과학자원정보 제2청사에서 김영삼 대통령은 상공정부의 업무 보고를 받고 중간 간부들과 업무에 관해서 일문일답 형식의 대화를 가졌습니다. 상공정부의 업무 계획은 수출 촉진과 기업활동 규제 개선, 산업기술개발, 국제화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도권 낙후 지역에 공장을 새로 짓거나 증설하도록 유도하고 중소기업 중 자체 수출 능력이 없는 기업 100개를 골라서 무역진흥공사가 수출을 지원해주는 수출기업화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하며 4천억 원의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지원합니다. 산업기술 기반 조성을 위해서 산학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특히 24개 신기술 과제를 집중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상공정부는 또한 올해 수출 목표를 900억 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무역수지 흑자도 30억 달러 이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